죽여야겠다 막 처음 말하는 거지만 네. 칼로 싸울 것 같습니다. 야 이거를 양감 아, 안 해야겠다.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. 찬성 형을 모셨습니다. 꿈입니다 꿈. 와 이거 정찬수 선수가 방금 저한테 기댔어요. 또라이네. 야 이거 카메라 미리 켜놨어야 되는데 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번 이리 와봐. 대단하다. 아니 지금 화면이 너무 빛나. 큰일 났어 지금. 한성이 형이 좀 빛이 나. 아유 너무 잘생겨졌어. 에이 그 얘기 좀 많이 듣긴 했는데. 아 너무 늦게 오셨어요. 왜 이렇게 아 그러니까 진짜 오시지. 대한민국의 격투기 좀 하신다 한번 다 찍었거든요 지금. 그러니까요. 지금 전찬성 형이 맨 마지막에 지금.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끄십니까? 아니요 그건 아닌데. 저를 보지 마시고 여기서 좀 보면서. 그래, 아우 찬성이 형 아, 눈부셔 가지고 썸나도 없냐? 아니 사람들 카메라 한번 키면 변하네. 근데 전찬 선수 어떤 게 매력 있어?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전찬 선수의 모습은 지지 않겠다는 그 투지랑 그 눈빛 그런 거 있잖아요. 네가 배워야 될 딱 그거다. 그 진짜 어떻게 하는 건가 그건? 저는 이제 최근 경기를 봤는데 네. 다리가 끊어져서 싸웠어야지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오늘 다 이긴 걸 그거를 저는 다리를 자르고 싸웠어야지 그냥. 그런 궁금한 게 있는 게 그때 알도랑 싸웠을 때 플라잉 니키 차다가 넘겼잖아요. 그게 어떻게 원래 연습이 돼 있는 겁니까? 아니면 순간적인 창의입니까? 그런 걸 연습한 사람이 있나? 없잖아요. 아 그때 정찬선 선수 저보다 어리네. 어렸지. 그럼 제가 반말 한번 해야 돼요. 그때 아, 그때 정찬선 선수 찬선이 진짜 존나 멋있었다. 피를 끓게 하는 게 있어. 아 그렇죠. 아 제가 이건 그래서 인기가 많나 봐. 근데 이제 요즘에 좀 느끼는 격투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.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. 관념이 네. 아실 것 같은데 뭔가를 더 알면 알수록 내가 격투기를 잘 한다라는 느낌이 내가 너무 강한데 요즘에. 근데 이제 시합을 잘한다 그날 올라가서 잘 싸운다는 느낌 내가 모르겠었어요.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그때는 1번이었고 지금은 게임 플랜 이런 거가 1번이니까 좀 달라졌어. 그래서 이제 조금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. 맞습니다 맞습니다. 처음 말하는 거지만 네. 할로웨이랑 싸울 것 같습니다. 아 여기 양남도TV에서 와우 빅뉴스. 와 진짜 이거 극정 이제 오피셜을 여기서 발표하시는 거예요? 와 극정까지는 아니고 지금 이제 얘기가 이제 UFC랑 얘기가 다 된 상황이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올해 연말 네, 와 난리 나겠다 진짜 난리 나겠다. 100%는 아니지만 이제 네. 얘기만 그렇게 나눴다 뭐 이 정도. 와 대박. 일단 있긴. 모이로 한번 저 부산의 맥스 알로에 한번 데려와가지고 스파링 한번 해도 될 것 같아요. 아 그러면 진짜 멋있지? 제대로 자극이 될 것 같은데요. 필요할 것 같은데. 전현 선수 요즘에 보면 체코기 엄청 세요. 아 맞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좀 티칭을 받고 싶은 면이 좀 있습니다. 근데 뭐 하는 거 봐서 이 정도 텐션이면은 나 촬영으로는 안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네. 아 오케이 오케이 체크 한번 배워보시죠. 예. 먼저 얘기해 주셔서 놀란 게 사실 제가 제일 바뀐 펀치 중에 하나라서. 그렇죠. 그 옛날에는 공간을 이동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일정한 거리에서 딱 들어올 때 체크홀 잘 치시더라고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펀치고 제일 파워가 나는 펀치 중에 아시겠지만 옛날부터 펀치력이 없었거든요. 어느 순간 이제 미국에 가면서부터 에디치 코치님한테 계속 이제 잔소리를 들은 거예요.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내가 먼저 하는 계기가 있는데 네. 근데 그걸 바뀌기 시작하니까 하나 둘씩 스파링 할 때는 떨어져 나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. 이게 신기해. 이게 사람이 이렇게 역사를 잡고 막 이렇게 키우면은 되더라고. 와 해봅시다. 야 이거를 양감 아 안 해야겠다. 여기서 아 여기다 이거를 아, 안 되겠는데. 여러분들 지금 여기 코리아 좀비 채널 가서 구독 한번 해주시죠. 체크훅이라는 게 상대방이 들어올 때 체크훅을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. 제가 옛날에 했던 체크훅은 말도 안 되는 거죠. 사실 지금 보면은 스킬 때였는데 또 파워 안 실리는 거죠. 발을 바꾸면서 쳤다. 네. 이런 게 왜 이렇게 때리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. 아 옛날에 그런 장면 많았죠. 예. 사람들 조금 많이 잘못할 수 있는 게 두 발 다 나가면서 이것도 파워가 안 실려. 그리고 제자리에서도 생각보다 잘 안 실려. 내가 한 발만 뒤로 보내주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땡겨온다는 느낌으로 하면 내가 생각보다 파워가 잘 실리거든요. 내리다가도 이런 식으로 와도 되고 뒤로 하다가도 이런 식으로 와도 되는 거. 와. 저 같은 경우는 또 리치가 또 되게 기니까 팔이 또 크니까 이제 뭐 차정거리가 조금 굉장히 좀 긴 편이지. 혹시 지금 좀 완전 살살하신 거? 아니 세게 한번 풀어줘. 와 아 근데 진짜 팔꿈치가 엄청 아파요. 디딤발에 체중이 꼭 실리면서 때리네. 꼭 한 발만 네. 가야 돼. 뒷발이 같이 가면 힘이 안 실리더라고요. 그리고 손은 꼭 위로 일자로 겨드랑이 위로 걸리게.
그러니까 지금 팔도 길고 지금 전찬호 선수가 주먹으로 치는 게 아니고 전환근을 걸려도 당긴다는 느낌이라니까 그렇죠. 궤적이 엄청 커지니까 맞을 확률이 훨씬 커지죠.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니니까. 이거는 아무 데나 맞아도 돼. 여기 맞아도 여기 맞아도 여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맞아도 돼. 만약에 이렇게 맞았어도 상관없지. 근데 진짜 세네요. 제가 앞에서 괜히 아부할 필요 없잖아요. 엄청 세요. 뭐 얼마 몇 퍼센트 정도 하셨는지 좀 궁금할 정도. 잘하는 것 같은데 아부. 한번 맞아보자. 엄마 아픈지. 어디 얼굴에 맞아보시지 못해. 살살. 어떤 느낌인지 말. 이것도 잘 살. 알았다고. 눈빛이 왜 그래? 아 빨리. 아 진짜 팔꿈치 이쪽으로. 알았다 그래. 알았다. 여기에서 들어온다. 우와. 조금만 더 세게 한번 맞아보겠습니다. 제가 영광일 것 같아요. 영광이지. 인사 한번 드리고. 예, 예. 하나, 둘. 와! 하늘이 맹세하고 순간 띵해요.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방어도 되면서 때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지금. 머리 위치도 너무 안전한 위치로 가시고. 나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건 그냥 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 귀로 일부러 보고 있는 거예요? 싸울 때? 요즘에 일부러 하는 거구나. 야 이것도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근데... 이게 타이슨 때 만들어진 기술이거든. 아, 근데 어떻게 또 계속 이거 길어 보시길래 야 이거를 양감독 TV에서 사실 이게 조금 웃긴 말이고 안 믿을 수도 있지만 제가 더 파이팅을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제 거기서 댐프 시루를 보면서 걔가 펀치력을 더 극대화시켰단 말이야. 그렇지. 근데 이제 나도 하나 느낀 게 내가 머리가 따라가면서 펀치를 때리면 그냥 내가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가는 쪽 펀치를 따라가면서 때리면 훨씬 더 세진다는 거지. 그렇지. 제가 그래서 이런 느낌을 하다가 이 상대방이 뭐가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 랩이 나오거나 뭘 하면 그냥 그렇지. 이런 걸로 만약에 그리고 저는 이제 두 개가 있어요. 만약에 이쪽으로 왔을 때 뭐가 나오면 체크로 불어서 이쪽으로 오면 맞네. 어쩐지 하더라고. 중학교 투에서 점점 이런 동작이 더 중요해져가지고 밸런스 안에서 머리 고정대를 치는 것보다 머리가 이동하면서 하는데 저는 기로 본다고 표현하는데 근데 진짜 자아성찰이 뛰어나다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뭐 원투 뭐 허리 틀어 쳐야 된다 이러면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연습하잖아. 근데 전현 선수는 뭐가 대단하냐면 계속 해보면서 이렇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? 더 잘 때릴 수 있을까? 내가 안 맞으면 때릴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한다는 거지. 그 생각하는 몸놀림이 보인다는 거지 지금 이게. 감사합니다. 강감독님이 칭찬해주는 거 너무 민망하다. 한 마디만 더 하자면 자꾸 칭찬하게 되는데 그때 한번 페루비안 넥타이랑 막 하더라고. 다스초크랑 이거 좋아서 한 거죠? 보고 영상 보고 제가 그 자세가 되게 많이 나오니까 다스는 이제 애들 많이 쓰다 보니까 다 알더라고. 다스 했을 때 손을 예를 이걸 방어를 하니까 손이 이만큼만 내려오면 여기서는 이제 페루비안이 되겠네. 그러니까 팔이 너무 기니까 제가. 근데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신 거잖아. 그럼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 너희는 그게 안 된다니까. 뭐하냐고. 그러니까 이해되지? 이 포지션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끝낼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고 연구해서 자기 기술을 만든 거잖아. 그럼 그 포지션이 되면 피니쉬를 받잖아. 보통 선수들이 그게 안 돼. 그래서 최고가 되는 이유 그런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. 여러분들 격투기 선수를 생각하고 있으면 전찬우 선수를 롤모델로 많이 삼아야 돼. 왜냐면 이게 기술이 정해진 게 없고 1년 전에 하던 기술이 지금 와서는 아무것도 아닌 기술이 너무 많거든. 계속 빠져나가다 보니까. 맞아요. 이렇게 전찬우 선수 같은 마인드가 있어야 돼. 아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 아 오늘 다 풀어버렸네요. 또 뭐 덮으실 거 있으면 이렇게 덮으셔도 되고 집에서 이제 와이프랑 싸웠어 이런 것도 아 오늘 전찬호 선수 모셨는데 영광이다 네가 진짜 영광이다. 저는 사실 시합장에서 몇 번 뵀었는데 나한테는 너무 이제 대선배님이시고 제대로 대화한 적도 없습니다. 인사만 이렇게 드렸고 근데 오늘 이렇게 같이 촬영할 수 있는 이 영광의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진짜. 난 너 다리 아파가지고 이런 것도 근데도 인사를 하더라고. 맞아. 애가 좀 됐구나. 지금 아픈 데는 없습니까? 코가 살짝 금가가지고. 그것도 왜? 일반 간호이랑 스파링 하다가 여기 40명 앉아있는데 가운데서 코피가 촥 터지고 머리로 빡 박아가지고 딱 한가운데서 피를 촥 쏟으면서 그때 회원님들이 한 20명이 괜찮았어요. 너무 이마가더라고. 진짜 괜찮았습니까? 아 이게 지금 금갔다니까. 아 그럼 전찬호 선수 이제 큰 시합 앞두고 또 준비하셔야 되겠네요. 이제. 네 이제 뭐 사실 로에가 싸우자고 하자마자 바로 뭐 그날 뛰었고 그냥 와 그날 리오링 가랬는데 바로 뛰고 그냥 매일 밑에 치고 있고 지금 와 일단 저도 시합이 빨리 확정이 돼야 이게 뭔가 빨리 하겠는데 지금 내가 이제 벌려놓은 일들을 접고 빡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이고 맞아. 그리고 충분히 뭐 하고 있고 일을 그냥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여러분들. 응원하셔야 됩니다. 항상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니 팬이라서 그래요? 대한민국을 알리신 분이에요. 이거 군면 좀 받아야 됩니다.
오, 좋았다. 아, 이건 좋았다. 팬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고 끝내주세요. 양성 감독님이 드디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. 이제. 말로는 맨날 아 훌륭한 선수다, 좋은 선수다 하면서 이제 야 이렇게까지 안 오실 수 있나? 선생님, 양 감독 채널의 팬분들을 저도 사랑해 주면 감사하겠고 좋은 시합으로 가능하면 할로위아의 시합으로 찾아뵙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네.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장사 돼가는 것 같습니다. 그 경기는 이기는 경기보다도 멋있는 경기. 와 진짜 재밌는 게 진짜 재밌을 거예요. 옛날 그 나옵니까 그 몸놀림? 그럼요. 예. 진짜 재밌는 경기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 양들. 양들.